자, 146쪽 유닛 30.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접속사라는 게 뭐죠?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 접속사고, 그죠? 그래서 우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본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다음에는 우리 특징이 뭡니까? 접속사는 특징이 뒤에 뭐가 온다? 접속사 다음에 뒤에 뭐가 와요? 그렇지. 주어와 동사의 절이 와야 돼요. 오케이, 절. 자, 우리 비교해 볼게요. 비교.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오는데요?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죠.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주어와 동사가 오더라.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When I 블라블라블라. I was 블라블라블라. 근데 전치사는 명사가 오지. 예를 들어서 뭐 할까? During? During이다. 그러면 뭐가 와요? During vacation 할까? 방학 동안 이렇게 되는 거지. 휴가 동안에. 자, 명사가 옵니다. 자, 한 개 한 개씩 이제 나눠서 봅시다. 자, 접속사.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 예문은 없어도 되겠지? 자, 여기 해봅시다. 그래서 뭐 접속사는 뭐 등위 접속사, 뭐 종속 접속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우리 and나 이런 것들은 A and B 할 때 A와 B의 위치가 어때? 똑같잖아. 얘가 더 높다거나 얘가 더 높다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동등하다. 위치가 똑같다. 등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종속은 이런 구조야. 나는 안다. 뭐를 안다? That he is a genius. 그가 천재라는 것을 안다 하면 나는 안다라는 문장 안에 그가 천재이다라는 것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로. 예를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 know. 나는 아는데 뭘 알아요?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알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큰 문장이 누구야? I know that blah blah blah. 이게 큰 문장이고 큰 문장 안에 무슨 문장?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죠. 작은 문장은 뭐예요? 요거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at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작은 문장을 큰 문장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다. 어디 어디 종속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주절에 큰 덩어리를 주절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작은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When I walked into the room, the phone started ringing. 내가 방에 걸어 들어갔을 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의 중심 문장은 누구일까? 주절은 누구일까? 그렇죠. 전화벨이 울렸다라는 게 핵심이고 종속절은 뭔데? 내가 방에 들어갈 때 이게 종속절이에요. 그러면 왜는 뭐다?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되겠죠. 근데 내용상 뭐를 나타내준다? 때, 즉 시간을 나타내죠. 뭐뭐 할 때.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와요? 주어, 동사가 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다? 종속절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우리 주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종속절,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다? 주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 중심은 누구다? 핵심은 이 뒤에 게 주절이고 주절이 중심되는 거니까 주절이라고 하겠죠. 요거는 뭐다? 종속절이 되는 거죠. 절은 뭡니까? 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동사가 있는 게 절이에요. 주어동사 없으면 구라고 하고 자, 다시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거고 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공통점은 두 개 이상의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인데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절이고 두 개 이상의 단어인데 in the morning처럼 주어 동사 있어요. 이거는 구다라고 하는 거죠. When I was young. 절일까요? 구일까요? 절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용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외우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접속사는 주어동사이네. 주어동사는 절이니까 절을 이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자, 왜는 뜻은 뭐뭐 할 때 as도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란 뜻이 있어요. As she grew older, she became more beautiful. 그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뭐 하면서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녀가 grew는 자, 저 나이가 이제 자라는 건지 아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become의 의미가 되기도 해요. grow 할 때 여기서는 자라다도 되지만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게 되면서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자, as도 시간을 또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my mom left home 엄마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가시자마자 내 남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burst into tears 하면 울음을 터뜨리다. 엄마 없다고 막 울었다 이 말이죠.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네. 오케이. 자, as soon as는 우리 같은 말 뭐 있다. 뭐뭐 하자마자 on 또는 upon ing. 이것도 우리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요것도 한번 보고 할까? Visit my house. 우리 집을 방문해. When you come to my town. 우리 동네 오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런 뜻이고. She kept looking at her watch as she talked to me. 그녀가 나에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keep going. Keep looking. 계속 시계를 보더라. 뭐 약속이 있는지 아니면 뭐 불안한지 뭐 분리불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시계를 쳐다보더라.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었고, 그죠? 자, 그래서 when 있었고, as 있었고, 자,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when, 그리고 또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면서 사실 as는 뭐뭐 때문에라는 것도 있죠. because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while 뭐뭐 하는 동안. 또 뭐뭐 하면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 자 우리 뭐뭐 하는 동안 요거 정리해보면 우리 뭐뭐 하는 동안이 뭐 있었어요? 전치사 for이 있었고 보통 for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오는데 숫자 많이 왔죠 숫자 for 3 months 자 during은 뭐였어요?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다 during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사 이런 거 방학 동안 1월 동안, January. 자, 그 다음에 while은 뭡니까? 우리 드디어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또는 주어 동사가 생략된 ing 구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뭐 하는 동안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요거 두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얘는 접속사로 씁니다. 자,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만화를 읽었습니다. 웹툰을 읽고 있었습니다.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자,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 동안도 있지만 또 뭐뭐인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는 반면의 뜻도 있어요. While Bill is good at math. 자, be good at 하면 뭐죠? be good at. 자, 뭐뭐를 잘하다. be poor at은. 오케이. 뭐뭐를 못하다. 이거 반대네. 그러니까 why 썼어요. Bill은 수학을 잘하는 반면 Justin은 수학을 잘 못한다. 대신 영어를 잘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before, after. 아, before, after는 뭐, 그게 어렵지 않죠? 자, before 뭡니까?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우리 뭐, 맨날 저 뭐, 옆에 사진 두고 뭐 성형 before, after 뭐 이렇게 적어놨죠? Before you go to bed. 자, 이거 접속사 맞는지 확인하려면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가 있으니까, 그죠? 접속사 맞네. 너가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자러 가기 전에 brush your teeth. 양치해라. 자, 명령문이네요. 자러 가기 전에 양치해라. Do it now. 그거 지금 해.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forget. 너가 잊어버리기 전에. 역시나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왔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 요거는 before이 먼저 나왔고, 요거는 before 뒤에 나왔잖아. 차이점 뭐죠? 바로 쉼표의 유무. before이 접속사가 앞에 나오면, 자, 그래서 종속절이 앞에 나오면, 주절이 뒤에 나오면, 요 중간에 쉼표가 필요해요. 근데 주절이 먼저 나오고 종속절이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쉼표를 위에만 쉼표를 적어줍니다.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기 전에 길 양쪽을 다 살펴봐라. 왼쪽만 보거나 또는 오른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봐라. 이런 뜻이었고. After 뭐뭐 하고 나서 I will go swimming after I finish my homework. 아, 뭐죠? 나는 수영하러 갈 거야. 주절이 먼저 나왔으니까 쉼표 필요 없습니다. After 뭐한 후에? 내가 숙제를 끝내고 난 후에. 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예전에 배웠지만 요거는 will 미래인데 얘는 왜 현재가 나왔어요? 뭐지? 그렇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 자,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죠, 우리. 자, 그래서 after라는 게 일단 보자. 시간을 나타내잖아. 그리고 부사절이죠. 명사절 아니고 부사절입니다. 내가 숙제를 끝내고 난 후에 나는 수영하러 갈 것이다. 이거를 숙제 끝내는 것도 미래니까 당연히 will finish 써야지.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finish, 현재형으로 씁니다. Your friend arrived after you left. 너가 떠나고 난 뒤에 너의 친구가 도착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쓰면 뭐야? 떠난 게 먼저야? 친구가 도착한 게 먼저야? 떠난 게 먼저죠. 떠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도착했잖아. 그러면 떠난 게 먼저니까 과거보다 더 앞서는 건 뭡니까? 과거? 과거보다 더 앞서는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after You had left가 맞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after라는 게 뭐야? 뭐뭐 후회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 경우에 굳이 과거 완료 안 쓰고 둘 다 과거 써도 상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미래, 요거는 현재인 이유. 얘는 과거 완료로 안 쓰고 왜 그냥 과거로 썼느냐? after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굳이 과거 완료 안 써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문 한 개 더 봅시다. Before we played computer game,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누가 먼저 했어? 뭐를 먼저 했어? 밥 먹은 게 먼저야? 게임 한 게 먼저야? 저녁 먹은 게 먼저죠? 그러면 had dinner 써야 되잖아. 근데 굳이 과거 쓴 이유는 before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한 건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다음, 그래서 after we had dinner, 우리가 저녁 먹고 난 후에 컴퓨터 게임을 했다. 맞죠?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게임하기 전에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반드시 현재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till과 until 그리고 since가 나오네요. 첫 번째 till 같은 말이야. until 뭐뭐 할 때까지
since 뭐뭐 이래로 우리 요거 완료 시제랑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자, 예문 봅시다. We should stay inside. 우리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Until 언제까지? Till 언제까지? The snowstorm calm down 하면 진정하다, 고요하다, 고요해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보라가 눈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현재형인 이유는 뭐예요? 잠잠해지는 건 미래잖아.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미래 안 쓴 겁니다. 현재 시제 쓴 거예요. 자, 먹지 마. 언제까지? The food is served to everyone. 음식이 모두에게 다 제공될 때까지 먹지 마라 먼저 이 말이죠. 다 음식 나올 때까지 먼저 먹지 마. 이랬지. 자, 역시나 접속사는 맞는지 볼까? 주어 동사 구조니까 접속사 맞습니다. 주어 동사 전치사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Frank waited for Sally. Frank는 Sally를 기다렸습니다. Until 언제까지? She got here. 그녀가 여기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Since 뭐뭐 이래로 뭐뭐 한 이후로 뭐뭐 한지 4 years has passed. 4년이 지났습니다. Since 뭐하는 이후로 우리가 처음 만난 이래로. 자, 요구죠. 자, 현재 완료 시제 썼어요. 현재 완료 시제랑 since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뭡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왔죠? 그리고 since 다음에는 시제가 과거 시제. 즉, 우리가 만난 이래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만난 지 만난 게 4년 전이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현재 완료의 뭡니까? 4이 나오면 현재 완료의 뭐라고 한다 우리? 계속이라고 했습니다. 진수와 4은 4은 뭐뭐 동안이었죠. 그죠? David hasn't phoned. 데이비드가 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이래로? 우리가 중국에 간 이후로. 아, 그가 중국에 간 이후로 전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는 현재 완료 시제, 뒤에는 과거 시제, 여기는 met, 여기는 went to. 자,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죠. Since I saw you last time,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본 이후로 you've changed a lot. 너 많이 변했구나.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고요. 자,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중요하다고 했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물론 뒤에 나오는 조건도 마찬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결국 뭘 쓴다? 현재 시제 써요. 현재 시제. Let me know. 알려줘. When you are available. 자, 뭡니까? 너가 자, available. 시간이 가능할 때, 자, 를 알려줘. 자, 언제 시간이 나는지, 언제 당신이 시간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시간이 나는 거는 앞으로 일이지만,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자, 이래서. After I finish work, 내가 일을 끝내고 난 후에, 바빠야 하면 들르다라는 뜻이야, 들르다. 백화점에 들를 거예요. 내가 일을 끝내고 난 후에 아직 일을 안 끝냈어. 하지만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 finish 아니라 그냥 finish 왔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will be 아니고 are. 이것도 will finish 아니고 finish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하고 오른쪽에 A, B번 한번 풀어볼게요.